대통령이 외교 성과를 내면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성사된 ASML과 삼성전자 간의 R&D 센터 설립 프로젝트에 대해 민주당이 이는 2021년에 이루어진 화성시 경기도와의 업무 협약에 기초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성과가 아니라라는 허위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야당이 언급한 투자 프로젝트는 교육 장비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것이라며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을 공동 개발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의 프로젝트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서니 민주당은 해당 논평을 삭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뛰어난 외교 성과를 올려도 민주당이 결코 정당한 평가를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팩트 체크조차 하지 않고 비난에 급급한 것은 공당으로서의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추는 것이라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외교 분야에서 더욱 이념적 협소함과 편향성을 보이며 정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지난 4월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핵협의그룹의 출범을 포함한 그 역사적 성과를 폄훼하면서 사실상의 핵공유라는 의미 부여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언이 2021년 한미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한미 양국은 지난 15일 제2차 핵협의 그룹 회의를 열고 내년 6월까지 북한의 핵 공격 시 공동 대응에 대한 총체적 지침을 담은 핵 전략 기획 운용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하는 등 북핵 대응에 있어 중대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워싱턴 선언이 기존의 핵 우산 정책과 다르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에 대해서도 전쟁 불씨를 한반도에 불러들인다느니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선포라느니 하는 등의 그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주요 국가들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따라 침략국 러시아를 비판하고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물질적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터에 대한민국 제1야당인 민주당만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나라를 편들고 있습니다. 1980년대 운동권이 갖고 있었던 친소 친중 의식이 여전히 민주당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와 같은 시대착오적 인식체계에다 이제 팩트체크마저 하지 않고 함부로 비난을 일삼으니 G7에 근접한 나라의 책임있는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외교 성과를 내면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